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던 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처럼 생물을 번식하고 키우고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시작했었는데 바로 여기 컨테이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인데, 와. 아버님 회사 옆에서 이게 하나 컨테이너 이게 내 가지고 하는 거래요. 좋았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꽤나 아늑한데? 오. 자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 친구가 지금 비어리 드래곤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갓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이 엄청 빵빵하진 않아요. 오, 이게 리케이너스랑 크레랑 차화랑 다 있네. 하트풍인가? 아, 존슨이구나. 레오파드 게코도 오, 꽤 많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도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전에 이 친구가 이제 한국곤충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비어디 드래곤을 제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이제 비어디 드래곤 중점적으로 하는 샵이 없고, 분양하는 분도 많이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와, 속전속결로 지금 사육장도 엄청 많이 샀고, 지금 수입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많이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생물들을 모아두고, 번식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행사 참여했을 때, 여기 지금, 여기 한국곤충 친구가 이 동해르만을 전시용으로 힘겹게 들고 와서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있네요. 안녕. 근데 여기 이제 옥상에서도 이제 야채를 키워서 유기농으로 먹이고 있는데 예우범을 사온 거고. 어쨌든 이 친구 보니까 반갑네요. 와, 여기. 야, 이거 그리운 풍경 아닙니까? 이거 곤충이거든요? 역시 곤충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와,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핵제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제로 친구들이에요. 요번에 제가 수입도 해왔고, 하이포 제로 친구는 또 색깔도 이렇게 이뻐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핵제로 친구가 여기 있네요. 왜, 핵제로는 왜 색깔이 이래요? 하시는데, 제로라는 친구들이 핵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한 이 새들은, 이제 제로가 나오는 거고, 이네들은 이제 유전자만 몸속 안에 가지고 있어서 핵이라고 이렇게 붙여집니다. 안녕. 너는 아직 한 중학생밖에 안 됐구나. 그래요. 많이 먹고 커야지.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인데, 아, 이 친구는 레드 스컷이라 써있네. 아직 120, 192g? 192g. 192g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됐겠네요. 안녕. 귀여워. 오, 여여 튀어나왔어. 여여여여 어디가? 야, 일로 와봐. 눈도 트랜슬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랜슬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야, 활발하네. 야, 여기 또 있어요. 아, 얘 진짜 이쁘다. 얘가 뭐지? 레더백 오렌지.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 레더백이라고 합니다. 레더백 오렌지예요. 입주위가 좀 하얀 게 너무 이쁜데? 이게 이 비어디 드래곤을 제가 요즘에 진짜 매력에 푹 빠져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친구들,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파충류 중 하나인데 굉장히 이뻐요. 왜, 뭐가 이쁘냐면은 약간 뚠뚠한 매력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멍청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도 않고 번식도 잘 되고 먹이도 잘 받아먹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키워도 굉장히 손쉽게 기를 수도 있고 색깔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발톱 봐봐. 근데 여러분들 하이포가 여기에서 발톱이 검은 색깔인데 발톱이 하얀 색깔 애들은 하이포가 이름이 붙어요. 꿀팁. 그리고 제가
하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은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얘는 노란 색깔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야, 얘 약간 포스 넘치는데. 얘는 시트러스라고 해요. 와, 야, 진짜 노란 색깔이다. 잘생겼네. 그리고 얘가 지금 짝짓기를 해서 암컷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나중에 이제 조만간 출산하고 이제 알도 부화할 거니까 한국곤충 친구에게 연락 주시면 아마 예약도 될 거예요. 이쁘죠? 암컷이 어딨지? 암컷이 여긴가? 아, 여기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퀄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가 해외에서도 구하기 약간 힘들어요. 특히 이 친구는 산란해서 조금 발색이 조금 빠진 것 같고 수컷 발색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암컷도 어쨌든 거의 슈퍼 시트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퀄 되게 좋고. 야, 배가 엄청 빡빡하다. 야야야, 왜 그래. 짝짓기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짝짓기 하려는 건데 암컷이 하지 말라고 하죠? 아, 귀엽다. 구애행동 하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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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암컷아, 받아줄 거니? 저 여기에 친구가 밥을 준비해놨대요. 비어드 드래곤이 채식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밥 준다고 이렇게 애호박이랑 이제 D3 칼슘제 묻혀서 이렇게 주는데요. 귀여워요. 오야, 야, 야채인데 약간 사냥하듯이 먹으려고 하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국곤충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큰 사업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비어드 드래곤이나 뭐 레오파드 개코, 크리스 개코 이런 친구들도 모두 좋답니다. 야, 유기농이라고 그런지 아주 잘 먹는구만. 야, 이제 안 먹을 거면 들어가. 다른 애들 밥 좀 주자. 가. 얼른 가. 집에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같이 먹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얘도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야, 너 나와봐. 아, 귀여워. 야, 진짜 엄청 잘 먹는다, 얘네. 야, 일로 와. 일로 와. 강아지 같아. 쫄래쫄래 웃네. 아, 이 친구가 모프가 더너인가? 네, 더너래도요. 아야, 얘도 색깔이 여기가 탈기여서 지금 뽀얀 건데 원래 발색은 빨간 색깔입니다. 와, 진짜 난리 났어. 지금 왜 그런 거야? 발정났어. 와, 발정났대요. 지금 암컷 보고 지금 달려들려고 하는 건데 암컷 식사 방해하면 안 되니까 당분간 둘게요. 아, 먹다 안 먹네. 아, 얘 너무 귀엽다. 얘는 지금 얘도 중학생인데 귀여워요. 야, 나 암컷 아니야. 야. 이거 색깔 보고 지금 비어드 드래곤인 줄 알고 우는 것 같은데요? 야! 나 암컷 아니라고! 절로 가. 이놈의 새끼. 절로 가. 저기 있다. 저기 암컷 있다. 뭐야, 총알 발사야. 뭐야, 일로 와. 너 애기라 안 돼. 아, 귀여워. 아,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이 비어드 드래곤은 한 마리씩 꼭 한번 길러보시고요. 키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 밑이 이렇게 검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발정이나 번식기 때 제일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저기 암컷,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암컷 보고 지금 반해버렸죠? 좀 있으면 또 뛰어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구경 했고요. 우리 한층 더 비어드 드래곤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샵에 암성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곤충 친구가 아들들을
저희 샵에 있는 딸들에게 장가 보낸다고 해서 제가 잠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